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질병들도 결국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요즘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나이가 이제 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약들이 개발됐지만 아직 치료제는 없고 증상 완화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찌할 수 없는 단계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이 이 백투에덴에 와서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기에 감히 파킨슨도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은 파킨슨 병 근본 치료를 위한 오토파지의 치유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 치료 방법뿐만이 아니고 2016년도에 이건 제3의 치료의학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으로 치료가 좀처럼 어렵다고 하는 암이든지 아토피든지 심장병이든지 아니면은 이 파킨슨병이든지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인정이 돼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탄 치유 원리인데 이게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아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까지 해주는 거야 해서 많은 불치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논문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킨슨 질병은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신경 쪽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 증상만 보면서 계속 도파민제만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지만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한 단계 앞에 요 도파민을 잘 나오지 못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은 바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유전적으로도 벌써 조금 돌연변이가 나타난 것도 있고 뭔가 조금 원래 상태의 알파시누클레인이 아니고 조금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나올 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인 흑색질에 자꾸 축적이 되면은 얘가 계속 축적되면서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면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킨슨이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요 잘못된 축적된 알파시누클레인을 얘가 다 먹어치우면서 청소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가 치워지니까 그 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을 하고 놀랍게 약을 먹지 않아도 떨림이 줄어들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까지 된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파킨슨 질병이 치료되는지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획기적인 치료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킨슨은 뭐가 이 흑색질에 많이 축적돼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알파 시누클레인. 여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생쥐의 뇌, 그것도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 이상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축적이 되면 임시기억을 하는 곳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시누클레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연구진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비벡 우니 신경학 교수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바로 얼마 전에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한 140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든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단백질입니다. 뭐 이상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특별히 소장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에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원래는 이 염증을 치료해주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 29일 날 새로 발견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세포 핵 속에서 유전자 DNA가 손상을 입으면 방사선을 한 방 맞아도 손상되겠죠. 그때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그 망가진 DNA를 싹 수리해주는 데 관여하는 좋은 단백질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조금 변형이 됩니다.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접혀졌든지. 그래서 이것을 알파시누클레인인데 이것을 좀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요. 얘들이 이제 뇌신경세포에 자꾸 쌓이면 뇌신경의 기능이 자꾸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장에서부터 얘가 변질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게 소장에서부터 이제 미주신경을 타고 겨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 신경줄을 끊으면 소장에서 이게 많이 있는데도 뇌신경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파킨슨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파킨슨을 치료하려면 장부터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장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뭉쳐버리면 그것을 루이소체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시누클레인 변형된 이 물질이 많이 덩어리지어 쌓인 것을 루이소체라고 불러요. 이것이 흑색질 부위에서 많이 쌓여 있으면 여기는 뭐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도파민 만드는 공장인데 얘가 안 만들어지면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얘가 뇌세포 위에로 올라가요. 이 흑색질은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 장에서 올라갔으니까 파킨슨이 먼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기억력을 주관하는 대뇌피질까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력이 잘 안 나. 내 방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 이것을 이 치매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혈관이 터져도 그 뇌세포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부분의 기능이 망가지겠죠. 이건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혈압 높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도 있고 요 루이소체라고 하는 게 많이 쌓였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을 루이소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 쪽에 쌓이면 다 계통 위축증. 이게 막 자꾸 이 몸이 다 이제 말을 잘 듣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까지도 이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킨슨은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알파 시누클레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쌓여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쌓여서 생깁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흑색질에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어떻게 청소를 하든지 뭐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몇십 년 쌓인 다음에나 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가지고 파킨슨이 발병되기 적어도 10년, 15년 전에 파킨슨 요대로 가면 걸린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2018년 2월 22일자 메디컬 익스프레스지에 발표됐어요. 최근에 이 파킨슨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인 마크 류 박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 눈물을 한 방울만 받으면 그 속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는 다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킨슨이 있는 사람과 파킨슨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눈물이 틀려요. 틀리는데 정상적인 알파시누클레인은 건강한 파킨슨 환자에게는 미리그램당 423pg 정도 들어있어요. 정상 이 알파시누클레인은. 그런데 일반인 파킨슨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눈물 속에는 704pg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이 알파시누클레인은 파킨슨 환자에게는 더 많아요, 적어요? 적어. 왜? 그 중에 일부가 변질돼가지고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을 여기서는 올리고모 알파시누클레인이다. 조금 변형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예요. 기능들이. 이것이 파킨슨 환자의 눈물 속에는 1.45나노그램 정도가 들어있었고 일반인의 눈물에는 0.27나노그램, 훨씬 적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의 눈물 속에도 이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훨씬 많다. 정상적인 알파시누클레인이 변질된 거니까 정상적인 알파시누클레인은 파킨슨 환자들에게는 그만큼 적게 나타났다. 그래서 요 사실을 가지고 예, 눈물 검사를 하면은 파킨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또 파킨슨 환자는 이게 많이 쌓였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주 아주 초기 때에도 미리 발견을 해서 파킨슨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흑색질에 이 알파시누클레인, 올리고 알파시누클레인이 많이 쌓여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파킨슨이 걸렸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노벨상을 탄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요것까지도 이미 뜯어내서 다 청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파킨슨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논문 중에 하나를 봅니다. 파킨슨 병까지도 이 오토파지로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이 써놓은 논문 그림을 제가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포토샵 작업을 해서 그냥 제가 그 작업만 했지 논문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파고포르라고 하는 격리막이 이런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 쓰레기가 흑색질에 있다. 그러면 이 걸레가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격리막이 딱 나타납니다. 네? 여기 뭐 쓰레기가 있으면은 걸레로 이렇게 쓸어서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자동 청소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그런데 걸레가 처음에는 작아요.
딱 와서 알파시누클레인을 모으려고 했더니 쓰레기가 내 걸레보다 더 커. 그럼 걸레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걸레는 자동입니다. 이때 연구해보니까 LC3라고 하는 단백질이, 단백질 효소가 한번 쫙 하고 뿌려주면, 촉매작용을 해주면 격리막이 요 쓰레기 사이즈밖에 커, 얘가. 참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사이즈에 맞게끔 이 격리막이 더 커, 이 효소의 도움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것도 쓸어 모으고, 염증 세포도 쓸어 모으고, 거기에 알파시누클레인 변질된 것도 뜯어가지고 쓸어 모아요. 그래서 다 모으면 어떡할까요? 방, 이 청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번에 쓰레기 하나도 안 새나가게 이걸 딱 걸레를 말아가지고 모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쓰레기 봉지에 딱 넣듯이 이 격리막이 이 또 LC3 단백질 효소의 도움으로 우리가 쓰는 걸레는 이렇게 평면으로만 감싸지만 얘는 그냥 360도를 다 감싸버려. 이게 잘하니까. 그래서 요 걸레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걸레보다 기능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요 쓰레기 봉지 같은 요 격리막 속에 이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 오토파고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토파고즘, 자가포식 소포체라. 여기로 지금 다 모아가지고 요 쓰레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것까지는 좋지만 뭐 우리 몸속에 여전히 쓰레기로 있는 것은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또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리소솜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봉지 딱 내놓으면 누가 와요? 쓰레기차 오지 않습니까? 쓰레기차가 요거 갖다 그대로 버리면 지구 어딘가 있는 건 똑같은 쓰레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 우리 집에 것만 나갔지 지구 어디에는 똑같은 쓰레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차가 그대로 갖다 버리질 않아요. 얘를 완전히 바수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아. 똑같아요. 이 리소솜이 와서 이 자가포식 용의 소체를 딱 포옹을 합니다. 쓰레기차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소솜이 그 오토파고즘 쓰레기 주머니를 딱 껴안으면서 봉지를 뜯어요. 그리고는 이 리소솜 입에서 하고 여러 종류의 효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뼈인지 염증인지 이걸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다 분해시키면은 그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물 중에서 어떤 건 써먹을 만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망가진 뼈 뜯어온 거에는 칼슘도 들어있는데 칼슘만 하나 딱 뽑아내면 그 부러진 뼈 조각은 쓸모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마그네슘, 인, 칼슘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얘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 분해를 했더니 좋은 건 다 해서 에너지로 써먹기도 하고 몸의 일부로도 써먹기도 하는데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분해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해물은 완전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그냥 버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파킨슨의 원인이 되는 알파시누클레인이 아무리 쌓였다 할지라도 이 몸속에 있는 이런 자동청소기 스위치만 켜주면은 다 분해해서 붙어있는 거 뜯어내고 청소하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도 이런 식으로 다 뜯어내서 없애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돌고 돌면서 내 방은 깨끗한 거예요. 내 몸은 언제나 정상세포로 가득 차 있고 몸은 날아갈 듯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돌고 돌고 돌면 세포의 항상성, 세포는 항상 건강해.
내 방은 항상 깨끗해. 또 감염물질 제거, 뭐 염증이 생겼어도 청소를 해주니까 언제나 깨끗하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또 쓰레기 속에서도 찾아내가지고 세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쓸모없는 건 분화도 되고 언제나 건강하지만 요게 가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동이 안 되면 이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흑색질에 이게 청소가 안 되고 계속 뭐 조금 쌓여가지고 파킨슨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쌓였더니 그게 파킨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췌장에서도 이런 독소가 청소가 안 되고 자꾸 쌓이겠죠. 예? 그러면 이 랑겔 한숨에 베타세포에 이런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은 여기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시스템으로 당뇨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또 다른 논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세포에 이런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얘가 이제 아이고 이거 뭐 냄새 나서 나 못 살겠다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감염성 질환, 염증이 청소가 안 되고 계속 많아. 또 퇴행성 신경질환, 신경에도 이런 이 독소가 계속 청소가 안 되고 쌓이면은 이게 막 떨리는 증상에다 별의별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신의학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연이었지만은 이 백투에덴에서는 이 논문을 보기도 전에 벌써 한 17년 전부터 이 오토파지 원리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고 이것을 디톡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파킨슨 환자가 완치 판정 받은 사람도 있고 암 환자가 완치 판정 받은 사람도 있고 아토피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모든 환자들에게 예전에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겁니다. 위장병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아주 간단하게 좋아져요. 1, 2주 만에도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나 이 몸속에 이 자동청소기 오토파지 시스템은 들어있는데 문제는 스위치 켜는 것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스위치만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영양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는 켜진다. 즉 배가 부르게 밥을 먹으면 영양 쪽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배가 부르면 쓰레기더미 뒤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들어온 음식 가지고 먹고도 남는데. 그러나 보통 때 먹는 것보다 덜 먹으면 배가 고프면서 영양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겠죠. 2000kcal를 하루 동안 쓰는데 밥을 900밖에 안 먹었어. 그럼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요? 사과 반절 썩은 것도 찾아요. 잘라내가지고 나머지라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막 사과가 그냥 얼마나 이 저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몇 상자가 있어. 그럼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먹어야 안 먹어요? 그걸 왜 먹어? 이 지금 멀쩡한 게 수두룩한데.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도 잘라가지고 나머지 괜찮은 거 먹듯이 그때 드디어 오토파지 자동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몸속에 있는 염증세포도 그 속에 담아있는 단백질을 끄집어내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 파킨슨 공장에 있는 쓰레기라도 뜯어내가지고 단백질로 써먹을 수 있으면 또 써먹어야 되고 이런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이렇게 좀 배고플 때 스위치가 켜지더라.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말은 다르지만 똑같죠. 좀 밥을 며칠 좀 안 먹는데 우리는 조금 더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도 필요한 영양소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배는 덜 고프면서도 우리는 지금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여러 가지 발현제를 지금 가지각색의 효소로 먹으면서 이 오토파지가 돌아가도록 해주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벌써 17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자들은 맞다.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스위치는 굶으면 켜지지만 굶으면 스위치 켜져서 질병 치료되기 전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암은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 굶는데 죽겠지. 근데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건 이론이지 현실적으로는 누가 나 계속 암세포 죽을 때까지 굶을 거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배고플 정도로 굶지는 않지만 결국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오토파지 발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그냥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서도 요거 스위치 키는 것만 찾아내자. 그 중에서 여기 Journal of Parkinson's Disease 이 저널에 미국 조지아 타운 대학 연구팀에서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 파킨슨을 치료하는 오토파지 자동청소기 스위치 키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닐로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그 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닐로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는 원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쓰는 항암제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암세포가 죽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800mg씩을 먹어요. 그런데 파킨슨은 백혈병은 아니니까 800mg을 먹지 않고 150mg 내지 300mg 정도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닐로티닙이 ABL 단백질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눌러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랬더니 그것이 신호가 돼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서 이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알파 시누클레인을 막 뜯어먹으면서 파킨슨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봤는데 파킨슨 환자는 운동장애가 나오죠. 그래서 운동장애 점수를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평균 이 운동이 좀 잘 어려운 점수가 요걸 먹고서는 3.6점 이상 감소되면서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파킨슨 환자들에게 요 항암제를 조금 양을 줄여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럼 요거 항암제 이제 먹으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각한 항암제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골수를 억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간접 고빌리루빈 혈증이 빈혈증이 나타나서 심각한 빈혈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피부에 막 발진이 생겨요. 그리고 말초 동맥이 막혀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양을 조금 먹으면서 여기까지는 안 간다고 해도 이건 보통 심각한 약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발견됐다 할지라도 요걸 먹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발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 말고 이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 스위치 켜주는 이 발현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의 포스텍의 유성호 교수님이 계신데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2016년 2월 23일자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상한 항암제 같은 거 말고 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것이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그 일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건 부작용이 없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것이 레스베라트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포도를 먹든지 포도 주스를 먹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 이중 효과가 있겠죠. 금식하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밥은 안 먹고
거기다 포도주스 한 잔 마시면은 이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또 이중으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엠톨 효소를 억눌러주는 일을 해요. 이걸 이 레스베라트롤이 억눌러주면 엠톨 효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원래는 ULK1 효소를 억누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엠톨 효소의 힘을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빼주니까 억눌러서 빠지죠. 그러니까 ULK1을 누르는 힘도 줄겠죠. 네. 그럼 ULK1이 드디어 막 누가 누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ULK1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 이 스위치를 켜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분해되고 파킨슨의 원인 물질이 청소되면서 먹으면서도 파킨슨이 치료되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만드느라고 막 난리죠. 원래 새로운 약이 하나 개발이 되려면 얘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떤 힘이 있는 물질이다. 이것을 이제 후보군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낸 다음에 이게 진짜 효과 있어?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관에서 그 바이러스 넣고 요 물질을 넣어보는 거예요. 죽네. 그런다고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관에다 넣고 뭐예요? 보통 우리 소독약으로 쓰는 거 뭐예요? 예? 여기서 우리 보통 문 닦는 거 뭘로 썼어요? 락스. 락스 거기다 집어넣으면 코로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냥 죽죠. 그렇다고 코로나 먹으면 그저 락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하여튼 줘봤자 안 죽는 것도 있지만 죽는지 안 죽는 정도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게 이 코로나19를 집어넣고서는 이걸 먹였더니 없어졌는지 죽는지 이런 또 동물 실험을 해야 돼. 여기까지 돼도 약으로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임상 1실험, 임상 2실험, 임상 3실험을 하려면은 빨라도 5년, 보통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막 1년 안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약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미 어떤 이 후보 물질로 탁 인정받은 물질들, 또 동물 실험 다 끝나서 문제없고 후유증 없다고 끝나서 어떤 말라리아 이 병에 걸렸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증된 것을 가지고 임상 3실험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라리아가 아니고 코로나19에게 해보는 거예요. 워낙 다급하니까 그렇게 해도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다 죽은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약물 재창출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약물로 써도 그렇게 큰 후유증 없고 독성작용 별로 없고 써먹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 다 10년 동안 거쳐야 될 것들을 다 인증받은 약물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얘가 죽이나 마지막 하나만 확인을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쓰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한약재들은 지금 5,000년 이상 수많은 이 질병들에게 써먹었죠. 그거 먹고도 병원균만 죽이고 사람은 안 죽은 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약으로 써먹는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부작용 없이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지금까지 10년이 걸려야 신약 하나 나오는 것을 1년 안에도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은 없어요. 이미 먹던 거 효소로 만든 것이니까 그 한약 재료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저 백신을 만든다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나도 투자할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게 뭔가면은 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약물 재창출 프로젝트를 이제 활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나온 약들을 가지고 코로나19에다가 전부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천 종류 약물로 써먹을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다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넣어봤더니 그 중에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죽이는 물질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췌장염 치료제로 사용됐던 나파모스타트.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진행해야 될 실험 다 생략하고 코로나19 걸린 사람한테만 집어넣어가지고 나으면 그냥 약으로 개발될 수 있겠죠. 요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미국도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예요. 말라리아 치료제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도 죽이더라 해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임상 2실험 3실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찾아낸 이 물질은 그 물질 람데시비르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효능이 600배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래봤자 지금 이미 나온 약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도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신약을 찾아야 되는데 신약을 가장 시간을 줄여서 찾는 방법은 5천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 여러 가지 질병 효과가 있는 그 한약 재료들을 나노 단위로 쪼개는 효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용안육, 한약 재료 중에 용안육을 가지고 이게 특별히 뇌신경 쪽에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 메디 헬프라인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용안육을 다 잘게 자른 이런 걸 복합추출물이라고 해요. 이제 발효시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윈1001X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먹였더니 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파킨슨이 치료되는 물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임상 2실험에 들어가면서 33억 원 정부 보조까지 받으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그렇게도 안 하고 이미 한약 재료 중에서 어떤 재료는 어디에 좋고 다 나왔잖아요. 이것을 다 나노 단위로 발효시켜서 효소로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밥을 며칠 안 먹으면서 이걸 먹어요. 그럼 밥을 안 먹은 것만큼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겠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발견이 안 됐을지라도 이 속에 누군가가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발현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증명은 못했지만 있겠죠. 그랬더니 파킨슨도 좋아지고 심장병도 좋아지고 암도 좋아지고 부작용은 없고 그래서 다른 연구단체들보다도 몇십 년을 앞서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치료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을 가지고 있든 파킨슨을 가지고 있든 위장병을 가지고 있든 이 질병이 놀랍게 치료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